안녕하세요.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 리더를 맡고 있는 구글 이노베이터 박정철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글이 갖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삶을 혁신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일련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Gmail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코스의 이름을 점프 스타트라고 지어보았는데요. 점프 스타트는 배터리가 방전된 자동차에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전기를 튕겨줌으로써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점프 스타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여러분들의 이 삶에 이러한 새로운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더욱 멋진 혁신적인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점프 스타트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의 대부분의 툴은 이미 G Suite 학습센터라고 하는 곳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초보적인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수년의 경험이 쌓인 노하우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주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무엇보다 특히 저의 영상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시나리오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선생님들께서 시나리오를 시행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보여드리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좀 더 재미있고 실제 경험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밌는 시나리오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드려드리는 내용 외에도 좀 더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G Suite 학습센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구 Gmail입니다. 익숙한 아이콘이죠? Gmail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004년도에 폴 북하이트라고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Gmail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HTML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로딩이 느리고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코딩을 했고요. 무엇보다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의 본업이 아닌 이 자신의 업무의 20%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구글만의 특유의 문화, 20%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썼던 메일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뭐 한메일이라든지 뭐 그런 메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메일들은 많아봤자 2에서 4메가 정도가 최고 용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Gmail은 당시 1기가라고 하는, 야 이걸 평생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이 큰 용량을 제공을 해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Gmail은 invitation only로 쓸 수 있었는데 이 초대장을 받기 위해서 이베이에 막 30만원, 40만원에 거래가 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오늘 먼저 아이디 만드는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mail 만드는 과정은 accounts.google.com에서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이디 만들 때 몇 가지 노하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Gmail에서는 대문자, 소문자 가리지 않고요. 점 찍는 거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는 harry.potter, 이 세 가지 아이디는 누가 보기에도 다른 아이디이지만 사실 Gmail은 같은 아이디로 분류를 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고 중간에 점을 찍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분들이라든지 한국 사람 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박.청철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first name, last name을 좀 구별하기 쉬운 노하우가 있습니다. 또한 Gmail 뒤에 더하기 버튼, 플러스 버튼을 하고 다른 키워드를 넣게 되면은 또한 이 플러스 버튼 2에 있는 텍스트는 전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해리포터 뒤에 매직을 넣건, 홈을 넣건, 무비를 넣건 이 Gmail에는 해리포터라고 하는 아이디 하나로 이 모든 6개의 아이디가 지금은 하나의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수백, 수천 가지의 아이디이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써도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아이디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이런 걸 많이 쓰게 될까요? 저는 이제 뭐 홈플러스나 마트나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할 때 자기의 아이디를, 이메일을 적어내라고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내가 보내면 분명히 스팸 메일이 엄청나게 올 텐데
내 개인 메일을 보내 쓰기는 좀 싫고, 그렇다고 스팸 메일만 받는 아이디를 또 따로 만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 이마트에서 요구하는 계정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쓰고 있는 해리포터 뒤에다가 더하기 이마트라고 씁니다. 그리고 골뱅이 gmail.com을 적어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회원 가입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쪽에서 해리포터 더하기 이마트로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은 저는 메일의 상부에 보시게 되면은 작은 세모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검색과 필터 기능이 있는데요. 이 필터를 부여함으로써 더하기 이마트로 온 이메일은 제가 다 추려낼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자, 받는 사람. 여기서는 받는 사람이 되겠죠? 받는 사람 이름으로 해리포터 더하기 이마트 골뱅이 gmail.com. 누가 보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이메일로, 받는 이메일로 온 모든 이메일은 이 검색 기준으로 필터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만들어진 필터를 기반으로 저는 행동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편지함을 건너뛰게 만들 수 있고요. 별표를 달아줄 수가 있고, 보지도 않고 바로 삭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로 내지는 라벨을 넣어서 분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만의 비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오는 수많은 스팸 메일들 자동적으로 필터링을 넣어서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리한, 편리한 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메일에 있는 더하기 기능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비밀번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라고 하면 대개 여러 가지 계정에 같은 비밀번호를 많이 쓰곤 하는데, 구글에서는 철저하게 이 비밀번호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 거를 권장을 합니다. 최소 8자, 그리고 강력하고 새로워야 되고요. 그 계정, 즉, 구글이면 구글에만, 뭐 네이버면 네이버에만 그 비밀번호를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매우 어렵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하나가 뚫리게 되면은 그 패스워드로 다른 사이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창의적으로 그거를 할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죠. 절대로 패스워드 11123, 뭐 123의 QWERTY, 그다음에 자기의 이니셜, 생년월일 이런 것들 절대 쓰지 마시고요. 개인 신용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건 쓰지 마시고요. 새로운 방법을 구글은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ggsouthkorea.or.kr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족을 위한 온라인 세이프티 가이드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 톰과 메리는 매일 나한테 편지를 한 번씩 보내 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앞글자만 따오는 거예요. and는 특수기호로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 중에 꼭 특수기호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문자 쓰라고 하죠. 무조건 앞글자는 대문자를 쓴다거나 나는 무조건 두 번째 글자는 대문자를 쓴다거나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숫자로 1로 바꾸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는 달러 표시로 바꾸고 뭐 자신만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드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매일같이 로그인을 하거든요. 그때 비밀번호를 쓸때 자성 예언을 부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5kg를 빼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I will lose 5kg 점점점 처럼 I W large L O lose의 S가 달러로 보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느낌표까지 쓰시면은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모든 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다가 실제 5kg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숫자를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계속 바꾸시면은 가장 안전한 보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메일을 만드시고 어카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대시보드가 가장 처음에 보이게 되실 거예요. 이 대시보드에는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용할 거의 모든 앱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드래그앤드랍을 통해 가지고 편한 앱들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 대시보드로부터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나의 어카운트의 모든 정보를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myactivity.google.com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11시 54분에 내가 뭘 했는지, 어떤 기기로 접속했는지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제가 뭘 올렸는지까지 올라갑니다. 페이스북을 어떻게 퍼왔을까요? 페이스북을 접근한 게 아니라 제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크롬에 남은 기록으로 저의 정보를 다 보관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의 활동들을 모두 다 복구하고 보안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의 계정들을 끊임없이 관리해주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Gmail에 대한 내용 전에 이 계정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Gmail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별표 다는 방법, 라벨 다는 방법, 포워딩 하는 거, 부재중 응답하는 거, 보내기 취소, 서명,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Gmail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대시보드에서 앱을,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주소를 바로 치는 것도 방법이죠. mail.google.com, inbox.google.com 또는 gmail.com.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글에서는 서울에 가기 위해서 하나의 경로만 두지 않고 여러 경로로 갈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인박스는 곧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mail.google.com 내지는 gmail.com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google.com에 들어간 다음에 상단에 gmail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리드 버튼에서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gmail에 접속을 하시고요. gmail을 처음 쓰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메일을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겠지만, 이 톱니바퀴 환경 설정을 한번 꼭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고수와 하수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 라벨, 받은 편지함, 뭐 이렇게 등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본 설정만 먼저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의 Gmail을 최적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 보내기 취소 기능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아차 하는 순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쵸? 뭐 밤에 이제 술을 드시고 우리 헤어져, 뭐 이런 편지를 썼다거나, 저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불과 10초 뒤에 아차, 취소하고 싶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Gmail에서는 보내기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켜주시면 10초, 20초, 30초에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20초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20초 내라고 하면은 보낸 이메일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보낸 거를 그 사람의 서버에서 꺼내오는 건가요? 물어보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진 않고요. Gmail이 저한테 보낸 척을 한 겁니다. 제가 보내라고 하면은 휜 하고 보내는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20초 동안 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보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쪽에 도달을 안 해요. 그리고 20초 뒤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초 안에 제가 오오오 취소 취소 하면은 사실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내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보내기 취소 기능 아주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Canned Response, 영어로는 Canned Response고 한국말로는 미리 준비된 답변이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고급 설정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특히 교실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템플릿이죠. 정말 수도 없이 반복돼야 되는 그런 메일들이 있는데, 번번이 그걸 쓰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어딘가에 복사해 놨다가 그걸 번번이 붙여오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Gmail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버튼 하나만으로 마음껏 불러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미리 준비된 답변이에요. 여러 가지 이름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개학 축하 인사, 뭐, 중간고사 경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경고, 그다음에 학기 말 인사,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으시고, 아래 문구에는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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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께, 뭐, 귀하의 누구누구누구 자녀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애들 이름만 비워놓으시고요.
그냥 슝슝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빈칸에 애들 이름만 넣어주시면은 심지어는 그 이름 넣는 것까지도 add-on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불러넣어서 애들 이름만 넣어주셔도 아주 편하게 반복적인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canned response, 미리 준비된 답변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얼마 전에 Gmail에는 태스크 기능이 들어갔어요. 한국말로는 할 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Gmail에 태스크 리스트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강력해졌습니다. Gmail의 우측 부분에 보면 작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거기에 연필 모양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내 할 일 목록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쭉 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Gmail을 끌어서 거기다가 퉁 떨어뜨려 주시면은 Gmail이 태스크 안으로 들어가요. 뭐 교장 선생님께서 일을 보냈습니다. 아 이거 해야 돼. 그냥 인박스에 두는 게 아니라 인박스에서 태스크로 꺼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태스크 아래에다가 날짜도 넣으실 수 있고 하위할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발표회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벌써 준비할 것들이 많아지죠. 연락 돌리기, 장소, 섭외,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를 Gmail 상에서는 쓸 수가 없는데 태스크로 빼버리게 되면은 태스크 아래에다가 할 일을 넣으실 수가 있고 할 일이 될 때마다 체크, 체크, 체크 하면서 없애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안에 있는 일들을 해치울 수 있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참고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구글 맵스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다녔던 지역들의 경로를 완벽하게 복구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그 경로, 하루의 이동 경로와 자동차였는지 비행기였는지 그리고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왔고 중간중간에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까지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깨끗하게 살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너무 좋은 툴이에요. 저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아 그렇지 하면서 복기가 가능하고요. 사실 되게 재밌었던 일이 지난달에 카드 영수증이 있는데 되게 큰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어디서든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타임라인을 가보자. 그래서 타임라인을 가가지고 그날 그 시간을 찾았더니 어디에서 쇼핑을 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태스크, 할 일이고요. 2018년도에 강력하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스마트폰 앱으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태스크를 보면서 하나, 둘, 일을 해치우는 즐거움이 생기게 됐죠. 이러한 기반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까먹지 않고 완벽하게 해치우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이라고 번역된 Getting Things Done, 약자로 GTD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요. GTD 프로그램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 바로 이 Gmail입니다. 이분의 책을 한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의 컨셉은 뭐냐면 일이 들어와요. 그 일을 인박스에 담습니다. 재밌게도 Gmail에 받은 편지하면 인박스예요. 그렇죠? 인박스에 담습니다. 이게 와요. 일단은 인박스로 옵니다. 그럼 꺼내서 보죠. 자, 이 일은 내가 2분 안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2분 안에 할 수 있으면 해요. 하지만 2분보다 더 걸리는 일이면은 그때 이제 선택을 합니다. 실행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럼 바로 위임을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일단은 맡기는 거고요. 위임이 어렵다라고 하면 연기합니다. 다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컴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박스 제로, Gmail에 받은 편지함을 0으로 만들고 퇴근하는 노하우. 그게 바로 Getting Things Done 컨셉인데요. 이 모든 기능들이 Gmail 안에 완벽하게 녹아 있습니다. Gmail에서 이메일 하나하나 위에마다 커서를 클릭하지 말고 살짝 올려보시게 되면은 우측 부분이 이러한 4개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돼요. 보관, 삭제, 읽지 않음으로 표기, 다시 알림. 자, 중요한 편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건 없어요. 그렇다고 버리기는 불안합니다. 보관, 아카이브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제 받은 편지함에서 일단 사라지게 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찾냐고요? Gmail에는 강력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Gmail 안에 있는 내용까지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다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아카이브를 보내버립니다. 일단 하나 해치웠죠. 두 번째, 이건 결코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내가 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건 삭제를 합니다. 물론 약간 불안할 수 있으면은 보관을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다시 알림 기능이에요.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뒤에 무슨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장소 예약을 해야 되는데 장소 예약이 일주일 전부터밖에 안 돼요. 그럼 3주 동안 제 받은 편지함에 그 이메일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끊임없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차하다가 이메일에 파묻혀버리면은 결국은 일을 놓칠 수 있어요. 자, 스누즈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이메일을 원하는 시간 안에 다시 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알림, 1주일 뒤, 2주일 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래에 추가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원하는 날짜에 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주 뒤 바로 요 시간에 이 이메일이 다시 뜨게 만들면은 3주 동안은 편하게 지내시다가 3주 뒤에 이메일이 뿅 와요. 어? 다음 주 행사 장소 예약해야겠네? 라고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책상을 다 치워버리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 읽지 않음으로 표시는 일단은 읽었습니다만 아 이거는 다시 컴백해야 돼요. 제가 지금 2분 안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읽지 않음으로 표시해서 볼드체의 이메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이나 주말에 찬찬히 다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박스를 치우는, 버리는 컨셉을 Getting Things Done, 그 다음에 인박스 제로 컨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 인박스 제로 컨셉, GTD 컨셉으로 만들어진 Gmail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업무 현장에서 정말 강력한 효율성을 체험을 하시게 될 건데요. 자세한 노하우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나리오는 총 3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각 시나리오마다 3개 내지는 4개의 태스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동영상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띄워드린 이 화면에 시나리오를 잘 읽어보시고 다른 창에서 이 시나리오를 하나 차근차근 시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바로 그냥 해법을 볼래?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직접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요. 이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해법을 나중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한번 해보셨나요? 많이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법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홍길동이 처음으로 이제 활빈당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새로운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메일, 회사 이메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정말 회사 이름의 Gmail을 이메일을 줬었죠. 근데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G Suite for Business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Gmail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활빈당 역시 G Suite for Business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님으로부터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자, 임금님의 이메일을 일단 찾고 거기다가 별표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파일을 추가해 주셨는데 그거를 Gmail에서 다운받고 다운받은 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임금님, 그러니까 보스죠, 보스한테 계속 메일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라벨을 붙여가지고 관리를 이제 할 예정. 그 다음에 그 메일을 업무로 이동을 해가지고 보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 관리를 해가지고 업무 아래에다가 제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붙여야 될 라벨 두 가지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님한테, 보스한테 다시 감사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이제 이메일 아래에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필리에이션, 소속을 이제 써야 되는데 서명이라고도 하죠. 그 서명 기능 만드는 거를 보는 게 시나리오 1의 내용입니다. 재밌겠죠? 네,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네, 재밌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oogle.com에 들어가서 gmail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gmail.com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리드 버튼을 통해 가지고 gmail을 누르셨거나 어쨌건 간에
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가장 큰 빨간 버튼은 편지를 쓰는 편지 쓰기자 버튼입니다. 언제든지 바로바로 편지를 쓸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죠. 그 아래 인박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받은 편지함. 모든 편지들이 일단 글로 오는 거예요. 자, 받은 편지함에 현재 메일 3개가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 맨 위에 임금님 공지라고 해가지고 편지가 와 있습니다. 아, 이거 왠지 저희 대표님, 네, 대표님의 편지 같아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기 전에 먼저 왼쪽에 보시면 작은 별표 모양이 있어요. 그 별표 모양에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노란색 별로 바뀌면서 중요한 편지라는 표시가 시각적으로 가능하게 되고요. 요 별표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껐다 켰다, 노란색 없어졌다, 노란색 없어졌다, 요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톱니바퀴 있죠? 그 톱니바퀴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색깔의 별, 그리고 느낌표, 물음표, 뭐 이런 다양한 아이콘까지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골라가지고 나만의 표시, 업무 관련된 건 보라색, 중요한 거는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 코딩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누르면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중요 표시 했습니다. 두 번째, 클릭을 해서 메일을 보니까 안에 이제 내용이, 아, 보스가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찡긋. 네.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해주셨네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쓴 다음에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그린 버튼 내지는 파일 버튼들이 보일 건데 바로 첨부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해서 대략적인 형태를 미리 볼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 모양의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 컴퓨터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 이거는 내가 직접 쓸 일은 없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넣고 보관을 하는 게 좋겠다 하실 때에는 우측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 폴더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제 거에 거쳤다가 드라이브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단계를 한 단계로 만들어줬죠. 자, 요번에는 구글 드라이브로 바로 넣지 않고 다운을 일단 받고 다시 올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래쪽으로 다운이 되는데요. 크롬 브라우저의 최고의 매력이에요. 무언가가 다운이 될때이 아래쪽에 거대한 바가 생기면서 그 바에 파일 이름들이 보이고 실제 그 다운되는 양이 그래프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림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슉 다운이 됐죠. 그러면 수표라고 하는 게 다운이 됐고 화면이 넘어갈지라도 다운받은 파일들은 계속 이렇게 육안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세종대왕께서 이제 선물로 부모님께 내복 사드리라고 수표를 보내주셨어요. 자, 요 수표를 다운받았습니다. 제 컴퓨터에 일단 깔린 거고요. 위에 화면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갈 거예요. drive.google.com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역시 그리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를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건 들어왔어요. 그러면 큰 텅텅 비어있는 화면이 보이죠. 초기에 파일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만 어쨌건 요게 구글 드라이브의 가장 기본 루트가 되는 파일입니다. 폴더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수표를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게 되면은 퉁 하면서 업로드가 끝났다라고 오른쪽 아래에 표시창이 뜰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수표라고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 요게 올라가 있는 업로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수표라고 하는 파일이 여기저기 흩어다니면은 되게 혼란스럽겠죠? 업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업무 폴더에다가 좀 넣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오거나이즈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뉴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위에 보시는 뉴 버튼이 있어요. 지메일에서 편지 쓰기 했던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에도 뉴가 있는데 얘는 기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폴더 만들 수 있고요. 독스, 슬라이드, 시트 뭐 등등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파일을 형성해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 뉴를 버튼을 만드시거나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폴더를 만들어야 될 때 저 New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이러한 구글 드라이브의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창이 열립니다. 역시 New 버튼과 똑같은 창이 열리는데 New 폴더가 되고요. 독스, 시츠, 슬라이드 등등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폴더를 만들 예정입니다. 폴더 이름 뭐였죠? 업무. 자, New 폴더 클릭하시면 빈 창이 뜨고요. 거기다가 업무하고 만들기 클릭하시면은 구글 드라이브 안에 업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제가 사용하고 싶은 이 수표를 클릭,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업무로 퉁 떨어뜨려 주시면은 파일 정리가 끝납니다. 간단하죠? 상당히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다시 Gmail로 돌아왔어요. 세종대학님께 온 이 Gmail을 라벨을 붙여주고 싶어요. 업무와 관련된 라벨을 붙여서 업무로 분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Gmail은 편지함의 개념이 기존의 메일들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일들이 있죠. 전부 다 편지함이 있습니다. 폴더, 학교 폴더, 뭐 무슨 폴더, 무슨 폴더 해서 이메일이 온 거를 그 폴더 안에 분류를 하시죠.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남자고요, 아빠고요, 직장인입니다. 하나로만 분류되기가 어려워요. 저를 아빠에다가 넣어버리면은 남자 칸에는 제가 없습니다. 남자를 검색하면 저는 안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분류가 애매한 것들에다가 분류를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어딘가에 넣어버리면은 결국은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만든 거는 이 위에다가 받은 편지함이라고 하는 필터를 만들고요. 그 아래에는 거대한 주머니예요. 주머니를 만들어서 필터에서 한번 걸르고 뭔가 작업을 해서 아래로 넣는 겁니다. 그때 그냥 넣어버리면 못 찾죠. 그래서 넣기 직전에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넣어서 나중에 찾을 때에는 라벨만 보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아빠고 남자고 직장인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 그대로 있고요. 아빠, 남자, 직장인 라벨을 3개를 붙여요. 그 다음에 저를 아래에 있는 아카이브에다가 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저는 물리적으로는 그 아카이브에 속해 있지만 아빠라고 하는 라벨로 검색할 때 쭉 끌려서 나오고요. 다시 넣어놨다가 남자 검색할 때 또 쭉 끌려나가고요. 또 직장인 검색할 때 쭉 끌려나가고 하나의 메일이지만 여러 편지함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Gmail에는 200개의 라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오거나이즈를 잘만 하신다면은 인생이 너무너무나 강력해져요. 그래서 세종대왕님께 온 이메일에도 업무 붙일 수 있고요. 세종대왕이라고 붙일 수 있고요. 뭐 중요 붙일 수 있고 뭐 무슨 보관 뭐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라벨의 색깔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알록달록 너무너무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어쨌건 이 이메일을, 이 Gmail을 업무라고 하는 라벨을 달고 싶어요. 그 Gmail 상에서 바로 라벨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창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Gmail을 보고 있는 그 현재 메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측 상부에 라벨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라벨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라벨을 검색하는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업무를 검색해서 나오면 클릭해가지고 업무를 라벨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라벨을 하나도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라고 쳐봤더니 업무라고 하는 기존의 라벨은 없어요. 대신에 바로 Create New, 새로운 라벨 만들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기가 막히죠. 없네?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벌써 두 단계예요. 근데 없네? 바로 클릭하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라고 치고 없으니까 Create New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세종대왕님의 업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라벨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요 라벨은 일단은 받은 편지함 내지는 아카이브 두 가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데요. Gmail에도 물론 폴더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폴더냐, 캐터고리가 있는데, 이 업무가 붙어 있는 라벨을 하나로 분류해가지고, 일단은 그 폴더에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폴더 모양이 있죠? 이 폴더에다가 일단은 물리적으로 1차 분류를 하는 겁니다. 업무라고 붙어 있는 라벨 쪽으로 일단은 보내놔요.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라벨이 있을 때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주머니에서도 나름대로 좀 모여있게 하는 겁니다. 업무 쪽, 세종대왕 쪽, 중요 쪽. 하지만 꺼낼 때 라벨에 따라서 순식간에 쫙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라벨 붙이고 move to 해주시면은 Gmail 보관은 일단 끝입니다. 자, 새로운 라벨을 만들 때에는 상부 트리 구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업무 아래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회계, 뭐 세무, 노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벨 만드실 때에는 라벨 위에 어떠한 트리를 두고 아래에 들어갈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벨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Gmail의 왼쪽 아래 내려가시게 되면은 라벨 관리하는, 매니지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많은 라벨들을 이렇게 형성하고 새로 만들고 이름을 바꾸고 하는 그 작업들을 그 매니지 안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왼쪽에 매니지 버튼을 누르면 요 오른쪽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라벨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Gmail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여기 매니지 화면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업무 아래에는 도술, 탐관오리 등이 있고 거기를 보일 건지 숨길 건지 없앨 건지 이름을 바꿀 건지 그 모든 기능들이 이 라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정 하나당 200개의 라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200개의 라벨을 가지고 아주 한번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라벨의 이메일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검색창에다가 라벨 땡 업무 치시면은 업무가 붙어 있는 모든 메일이 쫙 끌려 나옵니다. 지금 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끌려 나왔죠. 어쨌건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떤 일이 생겨 있나요? 상부에 세종대왕님 편지 위에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업무가 하나 붙어 있죠? 세종대왕 중요 뭐뭐뭐 붙으면 여러 가지 라벨이 덕지덕지 붙을 거예요. 많은 라벨이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참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태스크입니다. 제가 이제 세종대왕님의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메일을 써내야 되는데 그 아래에다가 서명 넣는 방법이에요. 서명은 번번이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써주면은 자동적으로 끌려올 수 있는데요.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톱니바퀴. 환경 설정 안에 모두 들어있고요. 기본 설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쭉 올리시다 보면은 아래쪽에 서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래에다가 다양한 글씨, 그림, 링크, 다양한 것들을 넣으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이메일 보낼 때마다 자동적으로 끌려 나오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홍길동 도술 매니저라고 되어 있네요. Gmail 넣고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맨 아래쪽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메일 쓸때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창에서 Gmail이 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필리에이션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몹시 편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 2를 볼 시간입니다.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이 앞부분은 조금 이제 다양한 게 많았는데, 2부터는 훨씬 더 간단간단하니까, 지치지 마시고, 시나리오 2꼭 푸시고요. 영상 멈춘 뒤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나리오 한번 풀어보셨나요? 네, 지금 바로 이어서 보시면은 반칙입니다. 네, 반드시 시나리오 풀고, 그리고 같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태스크입니다. 이제 홍길동이 세 명의 탐관오리에게 경고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 여러 가지 이메일을 복사해가지고 받는 사람에게 넣고 보내실 겁니다. 이렇게 단체 메일을 보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 누구누구한테 보냈구나를 다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다른 사람의 이메일이 약간 프라이버시였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이메일이 이거였네? 뭐 이런 걸다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모임을 몇월 며칠로 합니다라고 해서 쫙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날 저 가요. 네, 저 그날 저못 가요. 그거를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답장을 보내게 되면 전체 답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100명에게 이메일을 뿌렸다라고 하면은 그 이메일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100개의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답변 보낼 때마다 전체 메일로 쏴지기 때문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전체 메일을 보내시게 되면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메일이지만 개인한테 보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바로 숨은 참조 기능입니다. 백 카본 카피라고 BC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참고 기능은 CC라고 하죠. 나좀 CC해줘 그러면 누구한테 보낼 때 CC를 해주면 그 사람도 그 이메일을 볼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BCC입니다. BCC는 뭐냐 하면 제가 얘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BCC로 보내면 제가 얘한테 이메일 보낸 거를 BCC는 보지만 받는 사람은 아, 이 사람도 참고를 했구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참고를 시킨다라고 해서 숨은 참조 기능인 거죠. 자,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세 명의 참관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받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숨은 참조에다가 넣고요. 받는 사람은 저의 메일을 그냥 써요. 제가 저한테 보내는 건데 숨은 참조를 세 명의 탐관오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탐관오리한테는 각각 자기한테 온 메일처럼 오게 돼요. 그러면 어머,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만 보냈네? 하지만 사실은 뭐 100명, 200명의 전체 메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메일을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답장을 보내면 저한테만 오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인발부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자, BCC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받는 사람은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보내는 것처럼 꾸미고요. 그 다음에 숨은 참조가 있는데, 숨은 참조를 클릭하고 거기에다가 탐관 오리 1, 2, 3의 이메일을 쓰고, 경고장, 어쩌고 저쩌고, 부엉이가 세번 울면 너희 집을 찾을 거다. 라고 해서 경고장을 보내면, 세 명에게 이메일이 쫙 뿌려집니다만, 각각 뿌려진 걸로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기가 막힌 기능입니다. 두 번째, 외국의 탐관오리한테 지금 메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내야 됩니다. 어렵죠.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구글 번역 기능이 너무너무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꽤긴 문장과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텍스트인데 읽다 보면은 야, 이거 그럴듯하게 번역했는데 싶을 정도로 정말 번역을 잘해줘요. 저는 이제 학회에 가거나 뭐 이런 거할때 초록을 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영어로도 쓰고 한글로 써야 되는 그런 국제학회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일단 씁니다. 그리고 구글로 번역을 샥 돌려버리면은 꽤 그럴싸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요즘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자, translate.google.com 내지는 그리드에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왼쪽에다가 한글을 긁어 붙이시면은 오른쪽에 자동으로 번역이 되고 거기에 이미 복붙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만 한번 하면 이미 복사가 돼요. 그것도 역시 편하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가 아니라 그냥 버튼 하나만으로 번역된 거를 싹 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샥 붙여 넣으면 되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 밤 자정 너희 집을 찾을 거다라는 그 경고문을 왼쪽에다가 넣었더니 한 2초도 안 돼가지고 오른쪽처럼 번역이 됐는데 Tomorrow night at midnight If the owl cries three times 부엉이가 세번 울면 You will find your house 이건 좀 잘못됐네요. 네가 니네 집을 찾을 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정합니다만 어쨌건 그래도 꽤 빠른 속도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손을 봐주시면은 아주 그럴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서 클릭해가지고 복사하시고요. 요거 메일에다가 뿌려 넣으시면 영어 번역 끝. 세 번째, 미리 준비된 답변 쓰는 방법입니다. Canned response라고 했죠. 매번 탐관오리한테 편지 써야 되는데 아우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매번 쓰기. 그래서 템플릿으로 좀 만들어 놓고 싶다. 자, 요거 기본 기능이 아닙니다. 톱니바퀴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고급에 들어가시고요. 그 안에
미리 준비된 답변. 예전에는 이게 실험실 기능이었었는데, 이제는 고급 기능입니다. 고급에 들어가시면은 미리 준비된 답변이 있고요. 얘를 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걸로 바꿔주시고, 아래쪽에 반드시 저장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편지를 써요, 일단. 왼쪽처럼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은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아,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보낼 때 이건 너무 번거로운데, 아, 이건 문장이 너무 좋아요. 이거 계속 썼으면 좋겠다. 자, 그때 요 상황에서 오른쪽 아래에, 편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요런 세모 버튼이 있습니다. 평소에 누르면은 뭐 맞춤법 검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고급 기능에서 미리 준비된 답변 기능을 켰기 때문에 요런 항목이 새로 생겨 있어요. Canned response가 생겨 있을 겁니다. 만일에 안 생겨 있으면은 환경 설정을 잘못하신 거죠. 자, 생겨 있고요. 일단 편지를 썼기 때문에 얘를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리 준비된 답변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창이 열려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저장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경고문, 영어 경고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번 이메일은 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메일을 보내야 될 때, 메일 창을 여시고, 오른쪽 아래에서 미리 준비된 답변을 여시면은, 이 위에 삽입 중에 경고문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순식간에 이 영어 문장이 촥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경고장, 뭐 영어 경고장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 놓으시면은 여러 개의 캔드 리스판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중간고사 인사, 방학 인사, 계약 인사, 뭐 성적이 안 좋을 때, 애가 사고를 쳤을 때뭐 그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놓으시고 쫙쫙 끌어 쓰실 수가 있죠. 따로 뭐 독스 파일에 넣어줘 상관은 없습니다만, Gmail 안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몹시 편하다는 거, 절차가 한 단계가 또 생략된다는 거 오늘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태스크입니다. 이메일을 경고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그럼 분명히 탐관오리들이 저한테 막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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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보낼 거거든요. 야, 너 누군데 이런 이메일 보내냐? 근데 제 개인 업무 이메일, JCP 어쩌고저쩌고를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은 거기로 막 편지가 너무 많이 와서 제 업무가 마비가 될 거예요. 잠깐만, 탐관오리한테 오는 메일들은 일단 1차적으로 걸러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JCP 더하기 warning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메일에 회신을 하면은 더하기 warning이라는 메일로 회신이 되거든요. JCP 메일로 회신이 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 warning으로 회신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오는 이메일, 누가 보냈든지 간에 그렇게 들어오는 이메일에 뭔가 필터링을 하면은 몹시 편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필터링은 Gmail 검색창 우측에 있는 세모 버튼을 누르시면은 나오고요. 검색 내지는 필터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검색은 기존에 와 있던 이메일을 검색하는 뉘앙스고요. 필터는 향후에 올 메일을 걸러낸다는 개념이 더 큽니다. 자, 조건으로 받는 사람, JCP 더하기 warning으로 이메일이 온 경우에 모든 이메일은, 자, 이 기준으로 필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이메일은 별표를 달고요. 그 다음에 라벨에 탐관오리 혼내주기로 달겠다. 다음 라벨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사람들의 탐관오리의 이메일은 저한테 올때 별이 붙고 탐관오리 혼내주기 라벨이 붙어서 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열어보고 대응할 필요 없이 오케이, 이건 바로 탐관오리한테 온 컴플레인이구나. 안 열어봐도 알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Gmail 관련된 점프 스타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까요? Gmail 활용하시면서 Getting Things Done 컨셉 한번 좀 적용해 보시면은 훨씬 더 업무의 효율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Gmail은 물론 커뮤니케이션의 툴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고 일을 해내는데 큰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한번 재밌게 사용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구글 드라이브와 관련된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GG 사우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점프 스타트 첫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